시청함으로써 비행 공인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메뉴를 움직여주는 키는 좌우 화살표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의 제일 첫 번째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래 한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한글이란 도움말, 자판배열, 달력, 계산기, 전화번호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도움말을 선택하려면 도움말에다 갖다 놓고 엔터를 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도움말이 나오고요. 다시요. 이 상태를 취소할 때 무슨 키를 눌러줍니까? ESC키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취소된다고 되어 있죠? 현재 상태를 취소한다. ESC키 눌러줍시다. 자, 다시 도움말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F10을 눌러서 아래 한글 메뉴로 가서, 이게 아니고 아까 F1 눌러주면 도움말이 나온다 그랬죠? 도움말 한번 불러봅시다. F1. 이렇게 어떠한 기능들, 복잡한 기능들을 직접 그곳으로 건너뛸 수 있는 키, 이것을 단축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움말이 화면에 나타났으니까 이 도움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살을 한쪽으로 움직이려면 왼쪽 화살표, 한 문자를 이동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위아래로 화면을 움직이고 싶을 때에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있습니까? 한 줄씩 위아래로 움직이려면은 위아래, 이 업다운이라는 키는 위아래 화살표를 의미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줄의 처음, 줄의 끝,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문서의 처음, 문서의 끝, 이것도 눈여겨봐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문서가 점점 커졌을 때 첫 문서 첫 장으로 가겠다, 문서의 제일 끝으로 가서 추가하겠다 할 때 아주 편리한 키가 되겠습니다. 화면 도움말 밑에 보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화살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네, 도움말을 더 볼 수 있으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옆에는 메모리 348KB가 남아있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기억장치가 640KB를 쓰고 있다 그랬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즉 문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도스를 빼고, 또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올라가져 있는 것을 빼고 난 340KB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340KB라면 아주 큰 영역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도움말을 봅시다.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다음 삽입 삭제 블럭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기능 하나하나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도움말 화면 왼쪽 하단을 보시니까 화살표 위아래로 되어 있죠. 이건 두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또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주면 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래 화살표를 갑시다. 찾는 거에 관한 거, 도표 보호해주는 것, 한글 영문 전환해주는 것, 그 다음에 한자와 한글을 변환해주는 것.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컴퓨터에는 기능을 담을 수 있는 펑션 키 F1부터 F10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점점 틀려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F1부터 F10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F1을 그냥 눌렀을 때 나오는, 우리 아까 금방 도움말 나왔으니까 F1 그냥 눌렀을 때 들어있는 기능. 그 두 번째, 즉 세 번째 줄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렀을 때 해당되는 기능. 언제 어디서나 한글과 영문을 선택할 수 있는 F2.
문서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쓸 수 있는 블럭. F3죠. 그 다음에 한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F9. 바로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 메뉴를 호출하고 싶을 때, 메뉴를 화면에 보고 싶을 때 쓰는 F10. 또 하나 봅시다. ALT키 있는 곳에 보면은 AL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러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현재 선택되어 있는 언어의 자판 배열, 즉 키보드 배열을 화면에서 볼 수 있죠. 아래 한글에서는 한글, 영문, 일어, 반각, 전각, 그래서 아주 많은 언어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자판 배열을 화면에 볼 수 있는 것도 Alternate F1. 자, 그 뒤에 도움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살표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커다란 문서에서 어떤 특정한 글씨를 찾거나 또 찾아서 그것을 바꾸고 싶을 때, 즉 컴퓨터라는 한글을 영문 컴퓨터 CUMPUTER로 바꾸겠다 할 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말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운영할 때에는 F1을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화면을 화살표로, 또 위에 화살표 눌러서 전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움말을 봤으니까 도움말 상태에서 빠져나갑시다. ESC키 누르시면 도움말로 빠져나가죠. 다시 메뉴 한번 불러봅시다. F10. 서류처럼 파일을 전체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파일의 전반적인, 문서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명령들이 놓여 있습니다. 앞에 달팽이 표시 있는 것, 어떤 거라 그랬죠? Alternate 누르고 눌러주는 것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파일을 불러올 때에는 Alternate O를, 여기서 O라는 것은 알파벳 O를 표시합니다. O를 눌러주시면 불러오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자, 저 밑에 한번 보죠. 도스 명령어 할 때 Alternate 누르고 F, 이건 뭐예요? 제로 아니에요. F10이에요. 자, 편집 메뉴를 한번 가봅시다. 편집 메뉴는 하나의 문서에서 요거를 요쪽으로, 요 부분을 이쪽으로, 저 부분을 저쪽으로, 또 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라 등등, 여러분들이 어떤 편집을 해줄 수 있는, 문서 자체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하고는 약간 다르게 커서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 표시로 밝게 나타나져 있고요. 오려두기와 같은 것은 좀 흐리게 나타나져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은 밝게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또 커서가 가게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커서가 가지도 못하고 또 밝게 나타나지도 않은 거죠. 이런 걸 우리 비활성 메뉴, 내지는 뭐 활성 메뉴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러면 여기 붙이기 같은 경우는 활성 메뉴죠. 오려두기나 복사 같은 경우는 비활성 메뉴라고 합니다. 이 편집 메뉴에서 우리 아까 서류 처리라든가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봤듯이 단축키가 있죠. 원래대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축키가 캐럿, 즉 억새하고 Z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컨트롤과 같이 눌러라 라는 뜻이 되죠. 또 붙이기 메뉴 같은 경우 봅시다. 꺽쇠 V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붙이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뜻이죠. 입력 메뉴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입력하는데 문자 모양을 바꾸겠다, 글자 모양을 바꾸겠다, 문자를 한글 영문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 모양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문단 자체 모양이 좀 틀릴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얼마만큼 띄우는 것도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틀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도표를 그리는 경우도 있죠. 선 그리기 메뉴, 얼터디, 그쵸? 네. 또 상용구,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 같은 경우,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용구, alternate I. 나중에 응용해서 들어가겠지만 매크로 정의 같은 경우, 또 그렇게 정의된 매크로를 여러 번 실행하는 경우, alternate Z. 입력에 관한 명령들이에요. 이미 작성된 문서에서 원하시는 글씨나 단어를 찾을 때, 또 찾아서 바꾸고 싶을 때, 여기서 Ctrl Q A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주 양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 56번째 행으로 가고 싶다, Ctrl Q G. 페이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을 때 난 5페이지로 가고 싶다, 8페이지로 가고 싶다 할 때에도 가능하죠. 원하시는 문자 종류를 직접 찾을 수 있고요. 찾기에 관련된 명령들이고, 앞에 꺽쇠 Q, F, 이거 무슨 뜻입니까? Ctrl Q, 손 빼고 F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조판 메뉴로 가봅시다. 요거는 아래 한글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타자기로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매 장마다 우리가 헤딩 용지라고 하는 그런 한 페이지 번호를 지정한다든가, 자기의 회사 이름, 부서명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머릿말, 각 장마다 맨 끝에 들어가는 꼬린말, 필요할 때마다 갑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수문자, 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의 키보드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수 문자들도 입력이 가능하죠. 또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타자기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조판 메뉴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문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찍혀지는,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출력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죠. 인쇄 메뉴 한번 가봅시다. 엔터. 인쇄 메뉴는 인쇄 시작, 즉 이제부터 앞에 있던 내용들과 뒤에 정의된 내용으로 인쇄를 시작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인쇄 매수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찍어라 할 때 쓰는 거죠. 또 문서를 전체적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커서가 있는 부분만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번호 매김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번호를 매길 수도 있고요. 프린터에 따라서, 아니면 종이에 따라서 왼쪽에 얼마만큼 띄워라, 아래쪽에 얼마만큼 띄워라 하는 것들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종이도 여러 가지 쓰고 있죠. 연속 용지, 즉 컴퓨터 전산 용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A4 용지, 특수한 용지를 쓰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우편 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 종류 한번 잠깐 훑어볼까요? 어떤 종이들이 있는지. 프린트 80칼럼짜리도 있고요. 132칼럼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도 있고요. B5 용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용지들을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ESC키 눌러주시면은 또 ESC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ESC키로 할 수가 있죠. 연결 인쇄는 여러 개의 문서를 마치 하나의 문서처럼 연결해서 다른 문서를 계속 불러서 찍어라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인쇄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 하는 뜻이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출력 방향,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출력할 것이냐는 뜻이죠. 어디로 출력하기는 프린터로 해야지. 하지만 프린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화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경우는 그저 찍겠다는 얘기지만 화면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화면에서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뷰라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자, ESC키로 먼저 화면으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은 화면으로 변경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인쇄 메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관련되는 얘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활성 메뉴와 활성 메뉴가 나타나 있습니다. 수직으로 나누겠느냐? 수평으로 나누겠느냐?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파일 아니면 큰 파일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비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수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엔터. 화면이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메뉴를 불러보시면은 요번에는 이미 화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직 나누기, 수평 나누기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비활성 메뉴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나누어진 화면에서 쓸 수 있는 밑에 비활성 메뉴가 활성 메뉴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메뉴들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자, 모양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모양입니까? 아까는 수직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수평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번에는 화면을 닫아봅시다. 화면 닫기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진 화면을 다시 하나의 화면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것이죠. 화면을 닫아지면은 이번에는 위에 있는 수직 나누기와 수평 나누기가 활성화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다시 나누어진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비활성으로 됩니다. 다시 하나의 화면으로 됐죠? 어떻습니까? 활성 메뉴, 비활성 메뉴가 다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량들을 쓰시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 화면 닫기로 가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화면이 닫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특수기능으로 갑시다. 특수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워드 프로세서의 특수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차를 만든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소트, 정렬을 한다든가에 대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선택사항 메뉴로 갑시다. 선택사항 메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은 표식 보이기가 있죠. 그 얘기는 표식 감추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눈금 감추기. 이 얘기는 눈금 보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장 간격이라는 것은 초로 지정을 합니다. 이 초라고 지정해서 60초 아니면 120초, 보통 120초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서를 입력하시다가 키보드를 전혀 누르지 않은 상태에 120초가 지나갔을 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장 간격은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경우에 전혀 아무 대책 없이 전원을 꺼버리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정전이 되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필요한 기능이 될 테고 또 문서를 큰 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문서를 작성하시다가 잠깐 메뉴를 보시고 또 문서를 작성하시다가 잠깐 책을 보시고 잠깐 자리를 띄우실 때에도 컴퓨터가 알아서 120초가 지나면 지정된 초가 지나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점검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밑에 보면은 배경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서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봅시다. 엔터. 배경색이 하얀 부분에 파란색으로 한글 글씨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게 보시기 편하시면 이걸로 하십시오. 하지만 파란 게 더 눈에 편리하기 때문에 F10 눌러서 다시 한번 배경색을 바꿔봅시다.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한글인 상태인지 영문인 상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의 상태 그리고 문서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것이 화면 하단에 상태 표시 행으로 되어져 있네요. 화면 하단 맨 왼쪽을 보시니까 현재 키보드가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네요. 지금 무슨 성입니까? 한글 2월식이죠. 한글과 영문을 표시해주는 것은 Shift Space라고 했습니다. 한번 눌러보죠. Shift Space. Shift 누른 상태에서 Space 바를 눌러주시면 영문으로 들어가죠. 이와 동일한 키가 키보드 상단에 있는 F2 펑션 키입니다. F2. F2. 자, 이것은 F2하고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한글과 영문 상태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글 키보드에 보시면은 한영키가 있으신 분들 자꾸 그걸 눌러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컴퓨터에 따라서 요즘은 키보드가 아주 다양합니다. 한글 키보드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한글에서는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한글과 영문을 전환해주는 것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키, F2 키를 눌러주셔도 가능하죠. 자, 그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커서의 위치를 표시해주죠. 지금 커서가 1장 1열에 있다고 표시가 나와 있죠. 한번 커서를 움직여볼게요. 지금 제가 커서를 한꺼번에 움직여주는 탭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탭을 눌렀더니 저 위에 눈금에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인서트를 한번 눌러주니까 수정 상태가 되고요. 또 엔터키 옆에 보시면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 그 키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또 삽입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인서트 키를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삽입, 수정, 수정, 삽입, 수정, 삽입 이렇게 되죠. 이것도 토글 키입니다. 삽입 상태는 커서의 위치에서 데이터가 끼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또 한 번 인서트를 눌러서 수정 상태는요. 김씨를 박씨로 바꿔라 했을 때 김자를 박으로 바꿔주는 수정 상태, 겹쳐쓰기 상태가 되죠. 자, 컴퓨터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영문, 한글, 또 커서의 위치는 첫 번째 장 1열, 그리고 커서의 상태는 수정 상태, 삽입 상태, 됐습니까? 자, 그 옆을 봅시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Untitled.hwp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에 문서 이름이 표시되는 곳이에요.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주면 반드시 확장자가 .hwp가 붙습니다.
그런데 문서명을 지금 지정하지도 않고 문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Untitled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목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만들었다 아니면 아주 초보자인 경우에 데이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에 untitled.hwp라는 파일 이름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무심코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름 넣을 줄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초보자들을 위한 아주 세심한 배려죠. 자, 나중에 문서명을 넣게 되면 여기에 문서명이 바뀌어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